아무도 우리 집에 못 오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만. 그만. 이렇게. 그만. 그만. 이렇게 앉아봐, 이게. 야, 간식 줄게. 앉아. 엎드려. 엎드려. 야, 이거 봐봐, 이거. 민키야, 이거 봐봐. 이거 먹자. 이거. 간식도 소용이 없어. 아, 안 돼. 들어가자. 민키 들어가자. 옳지. 옳지. 아니, 아니, 괜찮아. 들어가. 민키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아. 안 돼, 안 돼, 안 돼. 다쳐, 다쳐. 물려, 물려. 잘못하면. 제가 이제 가둬놓거든요. 가둬놓으면 갈 때까지, 진짜 목이 쉴 때까지 짓고. 아, 목이 쉴 때까지요? 네, 네. 목이 쉴 때까지. 항상 쉬어요. 누구 오면 대부분. 와, 근데 끝. 어머머. 아, 엄청. 굉장히 심익해졌네요. 그래서 목이 쉴 때까지 그러나 봐. 좀이라도 이제 안 보이게 신경을 꺼주면 그런 거 이제 TV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아이고야. 야, 앉아. 앉아. 안 돼. 앉아. 엎드려. 맨날 민키가 짖으니까 애들이 우는 걸로 인식했어요. 저희 민키 무섭다면서 가기 싫다고 해가지고 조금 섭섭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해요. 촬영하기 힘들 것 같아서 카메라 놓고 나가 있을게요. 우리 제작진분들도 거의 근 2년을 개촬영을 하셨던 분들인데 그러니까 촬영이 중단될 정도면 그래서 밥사 갔다 온 분들한테 여쭤보는 게 제일 좋아요. 맞아요. 아까 작가님께서 심해요 라고 하시던데. 민키야 갔어. 다 갔다. 봐봐. 없지 아무도? 내 진정시켰어. 어, 아무도 없어 이제. 눈 가리고 귀 막.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풀어놔줘봐 이제. 잠깐 풀어놔줘봐. 다 가셨어. 가. 자. 저봐 저봐. 내가 저 문에 가서 한번 또 구복을 해야지. 봐봐 다 갔어. 봐봐. 없다고. 없다고. 네가 안 쓰시고 다녀도 돼. 와, 이제 앉았어. 아, 확인하고 괜찮아? 나니까 이제 진정이 되는 거야. 너 어떻게 해야 되니? 가족들도 묻는구나. 언제 물지 몰라서 항상 두려워요. 꼬리를 살짝 건드린다거나 발 건드린다거나 얼굴 주변을 막 이렇게 만지려고 그러면은 민키가 살짝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배 만지면 이른다? 배를 만지면 또 이래. 아이고. 아. 알았어, 알았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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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오, 잘했어, 잘했어. 오, 잘했어. 아니야, 물, 너 이거 못난 얼굴 할 거야, 자꾸? 발톱 깎는 거는 깎을 때마다 심장이 막 이렇게 쫄깃쫄깃해진다고 할 정도로 겁이 나요. 발톱 깎다 물린 적도 몇 번 있어서. 민키야? 어서 민키? 팔은 물려봤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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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무서워서 못하겠어. 아이, 민키야! 발톱 못 깎은 지 오래됐어요. 무서워, 무서워. 나봐, 나봐. 얘 물라 그래, 물라 그래. 옆에서 이렇게 애가 막 간식 가지고 계속 조금
혼란스럽게 한다든가 하나 깎고 얼른 간식을 줘버리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래도 발톱 깎는 거는 너무너무 싫어해서 오늘은 두 개 깎고 내일 세 개 깎고 뭐 이런 식으로. 보호자님들 저 발톱 깎는 거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 되게 많죠. 그럼요. 많이 어려워하시죠. 아, 저 옳지. 산다 이게 응? 미용은 입질이 있다 보니까 어디든다 맡기지를 못해요. 물기 시작하면서부터 아 얘는 어디도 보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못 맡겼죠. 못 맡기고 제가 그 사진 보고 동영상 보고 이제 하기 시작하고. 아 저 미용을 집에서 한 거였었구나. 아, 못 가는 거야 못 가는 거야. 못 가니까. 알았어 싫어 알았어 하지마 어 하지마. 저를 물는 건 그래도 또 괜찮은데 아이들이 자꾸 물리다 보니까 얘네들이 얼마나 아플까 생각하면 속상하기도 하고. 저건 정말 문 건데. 어. 다른 강아지들을 만나서 다가가요 본인이. 호기심에 다가가면 이제 다가가 놓고 본인이 짖어버리고 확 달려드니까 원래 이래야 돼. 너무 야 개 성격은 안 바뀐대. 옆집 개를 손질해 주려고 이렇게 데리고 왔다가 그때 민키가 그 개를 물려고 했어요. 물려고 한 거라기보다 이렇게 확 달려들어서 제압을 해버리니까 그쪽 견주가 그냥 데리고 가버렸죠. 안 되겠다 싶어서. 귀여운 외모에 숨겨진 악마 같은 면이어서 살짝 충격받았어요. 저건 뭐 얼마든지 맞는다 그래도. 아 어떻게? 근데 저 행동은 문제네요. 저 행동은 문제. 엄마, 평소에 놀 때랑 완전 다르잖아. 저게 인형을 가지고 저렇게 공격적인 행동을 한다라는 거는 전혀 교감하지 않고 저 상대의 바디랭귀지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능력이 지금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혼자 일방적으로 계속. 네. 그냥 지금 인형한테도 저렇게 흥분이고 지금도 공격하려고 하는 모습 맞아요. 자체가 굉장히 정상적이지 않은 저 행동이죠. 네. 되게 무서운 상황인데? 근데 상황이 다른데? TV나 그런 데서만 걔가 다른 걔를 무는 거 봤지 집안에서 민키가 이러는 거 보니까 살짝 충격받았어요. 좀 저도 굉장히 놀랐어요. 그렇게까지 상황이 못 되게 항상 제가 차단을 했었지만 제가 차단이 안 된다면 얘가 다른 강아지를 혹시나 물거나 사고가 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까이 와 보시죠. 예. 네. 술 저한테 주시고요. 네. 네. 뭐? 네. 더 앉으죠. 어떻게 진짜? 귀신이다. 왜? 이게 좀 이상하지 기분이 나. 우선은 저 형님 저 이렇게 우리 도현님하고 형님하고 저 스테파니님 네. 왔다 가신 걸 좀 봤는데 네. 갑자기 얌전하고 조용해지더라고요. 네. 저도 깜짝 이중성 보였어요. 또.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무서워서요? 무서워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약간 훈련사 느낌을 받은 것 같다고.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한번 좀 보자고요. 제가 줄 잡고 있을 거고요. 네. 네. 아무래도 확실히 지능이 높은 개가 훈련하기 더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오늘도 훈련이 잘 돼야 될 텐데. 우선은 제가 이 영상 이렇게 보고 형님 이제 왔다 간 거 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네. 아, 우리 엄마가 네. 우리 저기 저 둘째님한테 의지를 많이 한다라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저는 아이들에게 반려동물을 키우라고 하지 않아요. 이 친구는 우리 가족의 일원이지만 다른 생각과 다른 방식을 가지고 있어. 우리가 보호해줘야 돼. 하지만 내가 엄마가 허락할 때만 먹이주고 엄마가 허락할 때 같이 산책 나가는 거야. 근데 얘네들이 산책 데리고 나가면 안 되거든요. 아, 그런 거예요? 전 만 15세 미만의 아이들이 개를 데리고 나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만약에 뭐니 우리 저 동생이 얘 데리고 나갔는데 혹시나 또래 친구를 어떻게 얘 물었어. 아이들은 사과하기 힘들어요. 사과를 잘 못할 수 있고 겁나는 마음에 도망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많이 물렸다면서요. 어디 많이 물렸어요? 손을 자주 물렸어요. 사진 봤어요. 영상들 보니까 빵꾸던데요? 네, 처음 물렸을 때 그때. 그죠? 보통 소형견들한테 물리면 한 반을, 대형견들한테 물리면 두세 반을. 지금 이게 엄마 보호자님 계속 말하니까요. 네. 아마 엄마 보호자님이 항상 구출해줬을 거예요. 눈빛이 네. 약간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평소랑. 어때요? 조금 뭔가 나 구해달라는 것 같아요. 구해달라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얘한테 구해달라는 거예요. 많은 보호자들이 그냥 져주는 척하고 허용을 많이 하시거든요. 보호자님들한테 실천을 많이 시킬 겁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게 많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행동해서 교육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건 어렵지 않아요. 네. 벌써부터 아마 얌전해진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는데 이건 의미 없는 거고.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얘를 교육하죠? 네. 그 얘가 보호자님들 제가 딱 가고 나서 미쳤어? 왜 이런 사람 불렀어? 학교에서도 선생님 앞에서는 또 정말 올백. 맞아. 100점인데 집에서만 그렇게 좀 이중성을 가진 아이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렵죠. 네, 그런 친구들이 이제 더 교육하기가 어렵다고. 자, 이 친구가 저한테 가까이 오려고 할 때는요. 네. 보호자님이 적극적으로 와서 말려주셔야 되고요. 네. 지금 잠깐만 계세요. 이 친구가 점프하면요. 네. 정확하게 밀치셔야 됩니다. 뒷걸음도 절대 치지 마세요. 밀치. 안 돼. 안 돼. 안 되라고 하지 마시고 밀쳐야 됩니다. 팍! 팍 밀쳐요? 그래, 바닥에 머리가 부딪혀도 괜찮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얘가 밖에 나가서 산책 중에 우리 아이들 또래의 아이를 물었어요. 그 일처리를 하는 게 낫겠어요? 지금 점프를 막는 게 낫겠어요? 점프를 막아야죠. 맞아요. 네. 우리 민키를 잃는 게 낫겠어요?
무릎 위에 올리지 않는 게 낫겠어요. 무릎 위에 올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육을 해야 돼요.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자, 움직여보시죠. 네. 자, 괜찮아. 잘하고 있어요. 움직여보세요. 자, 움직이실 때는 어머니 지금 어떻게 움직이시냐면 거기 있어보세요. 강아지가 이렇게 들어오면 지금 제가 보호자님처럼 걸으니까 저한테 짖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 이때 보호자님이 쿵 하고 막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어떻게 막아야 돼요? 예, 이 쿵 하고 막는다라는 거는 얘가 보호자님을 물때처럼 막으셔야 돼요. 나도 너를 물 수 있어라는 느낌으로 쿵 하고 막으셔야 돼요.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으로 이 친구를 툭 하고 밀쳐주셔야 돼요. 네. 이런 느낌으로. 아, 근데 진짜 저도 반려견을 키워서 아, 저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이 블록킹 밀어내는 건 진짜 쉽지가 어렵지. 자, 보세요. 자녀에게 다가가죠? 네. 그럼 엄마 보호자님이 자녀와 아이의 사이에 끼어들어야 돼요. 자녀 보호자님이 반려견을 밀치기를 한다거나 손으로 뿌리치는 행동을 하지 않게 해야 돼요. 이유는 교육상의 문제가 있어요. 네. 왜냐면 지금 13살이라면 네. 아직 성인이 갖고 있는 의식이 아닐 거예요. 성인이 아니니까. 네. 반려견한테 내가 밀치는 것이 당연한 거라고 배우지 않기를 바래요. 저는 지금 보호자님에게 밀치라고 하지만 네. 우리 아이가 밀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길 바라고요. 그리고 친구가 네. 밀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교육이 있는지를 찾아보기를 바래요. 자, 지금도 엄마 보호자님 적극적으로 가서 아들하고 반려견 사이에 껴드세요. 자, 그럼 얘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 쥐집에 갔는데요. 쥐집에 가면 돼, 쥐집에. 네. 자, 껴들으세요. 안녕. 네. 다시 줄을 잡고 내리세요. 네. 거부하는데 막. 네. 자, 내리세요. 네, 됐어요. 더 화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지금 하는 걸 유지하시면 하면 돼요. 소리 지르거나 화내거나. 그럴 필요도 없고요. 여기서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얼굴로 만지면 안 됩니다. 아, 미셔, 미십시오. 네. 밀 때는 발로 차지 말고요. 몸으로 이렇게 미세요. 쟤 갔어. 갔어, 자기 자리로. 어휴. 집으로 갔네, 드디어. 지금 별거 한 거 없어요. 그냥 보호자님이 꾸준히만 하신 것 뿐이 없거든요. 네, 저기 잘 가네요.